자유 대통령으로, 혁명가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큰 정적을 남기신 이분을 꼭 기리기를 바랍니다. 우파는 우파다워야 됩니다. 좌파들 같이 어정쩡하게 왼쪽 눈치 보고 오른쪽 눈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에 이승만 대통령 존영하고 박정희 대통령 존영을 내리세요. 거기 생뚱맞게 김영삼 대통령 왜 걸려있냐고. 그러게 말이야. 양삼이는 왜 그러지? 양뚱맞게 빵삼이는 왜 그러지?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6.25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공산적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지식인들의, 그 당시 지식인들의 70%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보수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좌파에서 누가 와서 저한테 마이크를 대더라고. 윤석열이가 45년형을 때렸는데 가길래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 따지면 문재인은 지금 당장 감옥 가야 된다고. 왜 안 보내? 연진아, 재명이도 감옥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재진 사람은 감옥에 보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꼴보기 싫은 붉은 세력들, 어제 태권도 봤죠? 태권도 했는데 12,000명 모였는데 광화문 쪽 광장이 꽉 찼더라고. 화낼 때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말 했습니까? 70만 모였다고. 어제 12,000명인데 저 꽉 찼더라고. 거기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야 될 가치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치로 가지고, 그 가치에 합당한,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물려주신 건국 이승만 대통령, 광복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구국강병 광복 대통령, 그리고 자유통일 애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의 대통령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자들한테 먹히지 않는 겁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자, 그 자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건국을 부정하는 자, 그 자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4.3 사건이 나옵니다. 4.3. 분명하게 우리 문대탄 상임 고문이 이 내용에 워낙 잘 아시지만은 4.3은 제주도의 민중들이 일으킨 폭력혁명이 아닙니다. 공기가 아니에요. 김일성이나 박근영의 남로당에 의한 그들에 의한 폭동입니다.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분명하게 억울한 제주도민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신 겁니다. 우리는 4.3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김일성이나 남로당에 의한 무장 봉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일부 사람들 같이 4.3이 희생되신 분들, 4.3 제주도민을 전체에 그러한 무장 봉기의 주동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주도민은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대부분 나다.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4.3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여러분들이 유영하죠. 유영하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시니까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계시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도 굉장히 섭섭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듯이 여러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믿으셔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구한테 어떻게 됐니, 뭐가 어떠니, 치매가 어떻고, 가스라이팅 다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중앙일보도 그러고 뭐 나서 카데 박근혜 대통령이 썰렁하더라고 사저가. 탄핵 주동했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저렇게 매도합니다. 두렵겠죠? 그들의 두려움이 기사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활동을 재개하시면은 그동안에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는 박수와 너무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이렇게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씀,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그 마음만 갖고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